저희가 플레임 표창을 얻기 위해서 잡은 보스가 누구 있겠습니까? 싸마귀 잡았어, 싸마귀. 그럼 남은 게 네스트 골렘. 얘는 그거 아닌가요? 그 소비 얻는 거? 여제 재료죠. 걔 아닌가요? 얘는 누구예요? 왼쪽에 188렙짜리 얘는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 로디브리엄에 있는 애 아닌가요? 어? 시그너스 선행기 할 때 잡는 몸이라고? 아, 미아일은 여제가 소환하는 거 아니면 아기를? 그럼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애가 라이트닝 네스트 골렘. 어떤 것부터 잡아볼까요? 아, 네스트 골렘 무난하게. 오케이, 전 네스트 골렘 한번 가봅시다. 여기 몇 마리나 있나요? 사냥 개쉽네 여기. 딱 그림 보이는구만. 어, 근데 10마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10마리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오케이, 시작합시다. 재물비 하나 먹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시간이 남는다. 11마리는 좀 오바긴 하네요. 뭐 예상한 대로 30분에 2500마리. 소비 아이템 중에 뭐 나오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레시피는 30분 만에 2500마리밖에 못 잡았지만은 나와 있을 것인가 과연. 아, 말도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설마. 언제 나왔지 노란색깔이? 7단계 민첩의 물량 레시피. 설마 10개 먹었을 가능성 얼마나 먹... 당연히 아니겠지? 여기서 레시피 뭐 나오나요? 아시는 분? 아마 내 기억으로는 옛날에 잠깐 잡아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화살 레시피 같은 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 끝나기 전에 하나만 먹으면 참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한데 영장은 좀 너무 아쉽고. 10장 설마 레전드... 아, 아니죠, 아니죠. 칼전용 티타늄 화살 제작 레시피가 나오네요. 어느덧 1시간 반. 과연 하나는 나와 있을 것인가요? 하나 정도만 나와도 만족할 것 같긴 한데 말이지. 과연. 노련한 사냥꾼 7500마리. 마무리가 될 때쯤에 한 만 마리 정도 딱 될 것 같아요. 그죠? 마리 수가 너무 적어. 과연 하나는 나왔을 것인가. 아, 하나도 못 먹을 것인가. 하나는 먹을 것인가. 어느덧 남은 시간 1분. 마리 수가 이제 만 마리 정도 됐겠죠. 만 마리. 예상한 대로 만 마리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 과연 먼지든 플레임 제작비 레시피 하나라도 먹었을 것인가? 다음 것까지 잡고 마무리하자. 대체 얼마냐? 시가 1억 7천. 과연 먼치의 최초 실험 교실 실패가 나올 것인가? 망했네. 망하고 말았군요 결국에. 아니 이게 안 나오네. 아, 마리수가 너무 적어. 200만원 400만원 벌었네. 전설의 체력 이것도 한 200만원 600만원 벌었네. 2시간 동안 마리수가 너무 적지 않았나 싶어. 그게 아쉽네. 네스트 골렘은 아닌 것으로 해야겠어. 아무리 봐도 네스트 골렘은 좀 오반 것 같고. 아, 좋아요와 구독으로 플레임 표창 레시피 아쉽게 못 먹을 것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